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과 통화한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음해라고 맞섰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전국적으로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서울에서 댕겨를 옮기는 흰줄 순모기까지 발견됐습니다.